만나면 좋은 친구 MBC. 캄보디아 제2의 도시 시엠립의 한 초등학교에서 온 마음을 다해 신나고 재미난 활동을 펼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봉사단원들. 즐거워서 더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공간에서 따스한 정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던 청춘들, 그들이 보여주는 감동의 순간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이여 먹어라. 더위와 싸우랴 봉사하랴 지친 단원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남은 일정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서 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파이팅! 아, 삼겹살 진짜 여기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 이렇게 먹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봉사하면서 이제 조금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애기들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갈 때도 잘 배웅해주니까 너무 동기부여도 되고 힘을 많이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고기 먹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식 먹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한 삼겹살로 에너지 충전 완료! 파이팅 넘치는 청춘들의 봉사활동기 기대해주세요. 날이 밝자마자 열심히 달려 시엠립의 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위태로운 낡은 집들, 쓰레기가 둥둥 떠있는 오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마을은 1988년 밥상 나눔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개국에 급식과 교육, 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봉사단체 다일 공동체가 자리한 마을인데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어렵다는 가난한 마을. 이 마을 어린이들에게 돌봄의 손길은 먼 나라 이야기. 그래서 오늘 단원들이 일일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봉사하기 전에는 2주간의 시간을 내가 잘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하루 정말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즐기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네, 저도 배운 점이 더 많아가지고 뭔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도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머리도 감고 예쁘게 단장까지 마치니 세상에나 천사가 따로 없네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들에겐 그에 맞는 노래가 필요하겠죠? 땅이 꺼져라 뛰고 배꼽이 빠져라 웃다 보니 첫 만남의 서먹함은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도 너희를 만나 행복하단다. 이번 미션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만들기, 일명 밥퍼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뭐 요리 좀 해보셨어요? 아, 저 알바 주방에서 많이 하면서 요리 손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인터뷰 중에도 전혀 칼질을 멈추지 않고. 아, 네네.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고 음식점에서도 많이 주방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어제는 아이들을 직접 교류하고 대면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미있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땀방울 흘려가며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어주면 저희 기분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집에 안 가고 싶은데요. 손맛은 기본, 사랑의 마음까지 듬뿍 담아 만든 오늘의 메뉴는 마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닭튀김. 맛있게 먹어, 애기들! 맛있게 먹을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식판 가득 열심히 만든 음식들을 담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밥 열기 때문에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맛있게 먹은 생각하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먹은 프라이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배식을 하는데요.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한 이곳만의 식사 예절이라네요. 볶음 프라이스. 작은 두 손으로 받아든 음식을 서둘러 비우는 아이들. 지금 이 식사가 오늘 첫 끼니이자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모른다는데요. 결핍이란 단어가 생소한 요즘 청년들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쪽 아이들이 밥을 잘 못 먹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또 안아보니까 갈비뼈도 많이 보이고 그렇게 마른 상태더라고요. 저희들이 주는 밥 먹고 건강하게 쑥쑥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여가지고 최대한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일정을 위해 현지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바로 MOU 체결을 위해서인데요.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대학, BBU 대학과 협약식을 맺고 우리의 수준 높은 교육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죠. 캄보디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 그 빌드브라이트 대학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단순히 서명만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양 대학 간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그런 교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섭섭해. 또래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또 한 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데요. 아이돌 뺨치는 무대 매너에 객석 반응 또한 최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거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첫 만남 덕분일까요? 금세 친구가 돼버린 한국과 캄보디아의 청년들은 새로운 우정을 다지며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발도상국 이라고 일하면은 뭔가 크게 잘 와닿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실제로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공설 유치원이라고 적혀 있는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 안 쓰는 아이들이 안 쓰는 거를 가져다가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뭉클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도 뭔가 그런데도 열심히 하겠다고 학교에 나와서 다 같이 수업 들어주는데 너무 그게 고맙고 되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봉사 활동은 저에게 거의 다시 없을 기회라고 거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평소에 많이 증진해왔지만 이제 그걸 꽃 피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밥도 많이 못 먹고 맨발로 다니는 걸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누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보낸 시간들. 청춘들에게 캄보디아 해외 봉사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뜻깊었던 순간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더 깊고 단단한 인생의 뿌리를 내리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찾아온 곳은요 바로 미술 체험이 가능한 곳이라고 해요. 근데 외관부터 뭔가 이렇게 미술 작품이 보일 것 같단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뭔가 궁금해지는 곳인데 어떤 공간일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가 굉장히 알록달록한데? 입구에서부터 이미 다녀가신 분들의 찐 리뷰 같은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는데요. 자세히 뭔진 잘 몰라도 굉장히 신나게 놀다 가신 것 같죠? 와, 여기는 뭐 건물 전체가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안에 들어오니까 알록달록 뭔가 물감들이 가득 칠해져 있는 모습도 너무 궁금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아니라 저희는 보호복을 입고 액션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액션 페인팅. 다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지혜 리포터가 직접 체험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직원 마냥 환복 완료. 이제 이거는 물감이고요. 네. 저 이제 물총을 쏠 거니까 네. 색에 맞게 물감을 넣어줄 거예요.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붓이 아닌 물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데요. 장전 완료! 이제 딱 물감도 채웠고 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이제 막 벽에다도 쏘고 막 아무 데나 막 쏴도 돼요? 네! 아무 데나 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진짜 쏘고 싶은 데가 있는데 카메라에 쏴도 돼요? 두둔! 정해진 공간에서 마음껏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물감총을 쏘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액션 페인팅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네요. 뭐 되게 근데 뭔가 조금 쾌감이 있다. 진짜. 이곳에 오신 손님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끝날 때가 되면 모두가 예술가가 되어 나가신답니다. 제가요 이렇게 네. 나름 이렇게 좀 이렇게 도르래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결을 이렇게 만든 생선 비닐 스타일로 생선 비닐 스타일로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번 이제 시즌 이제 SS 시즌에 이게 새로운 컬러를 한번 제가 창조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쾌감도 있고 재미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심심해지더라고요. 네. 좀 더 이렇게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뭐 더 없을까요? 그럼 저와 함께 즐겨보시겠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서로 쏘는 거죠. 겨울에 실내에서 물감총 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액션 페인팅이 아니라 바디 페인팅이 되어버렸네요. 아니 이게 살면서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내 온몸에다가 작품을 남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자체로도 진짜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재밌어요. 짜릿했어요. 선생님 쪽. 이분들은 온 가족이 함께 액션 페인팅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벽에 걸린 캔버스가 부족했던지 인형에도 예술혼 한 스푼. 안경에도 예술혼 두 스푼. 거기다 딸까지 예술 작품이 되어버렸답니다. 아버님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아이가 자체가 작품이 되었네요. 이거 어떤 게 의미를 담아서 만드신 걸까요? 그냥 목욕시켜 준다는 여기서는 마음껏 던져도 되고 묻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어른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엄청 신나게 했어요. 아, 네. 이게 또 아이하고 어른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실내에서 신나게. 다음 장소는 흥해읍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최근에 생긴 신상 카페라 깔끔하니 좋긴 한데 여기에서 아이들이랑 놀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오늘 아이들하고 실내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가 이곳에 왔는데 외관도 굉장히 예쁜 카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뭐 좋기는 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라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아, 네. 여기는 일반 카페로 운영을 하지만 이제 옆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체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네. 네, 여기입니다. 아. 사장님을 따라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가니 우와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놀이를 즐기고 있었네요. 여기는 어떤 체험들이 가능한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친구들이 오면 먼저 여기 자갈놀이, 밀가루놀이, 그리고 요리 수업까지 그리고 밖으로 야외로 나가시면 이제 뭐 동물 먹이주기나 미꾸라지 잡기 체험, 뭐 물건놀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약제로 한다고 해도 많은 아이들을 한 번에 케어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괜찮으세요?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시작된 예비 엄마의 육아 체험기 슈퍼걸이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놀아준 이지혜 리포터. 갑자기 급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신기한 체험도 했다는 후문이. 아기들이 너무 귀엽기도 한데
이런 놀이들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발달하는 부분이 촉각 발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갈이나 밀가루를 만지고 쏟고 붓고 이제 뿌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지 능력도 발달하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만지다 보니 신체 능력도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고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아야죠. 겨울에도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간단한 야외 활동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오늘 체험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미꾸라지 잡는 거. 미꾸라지 잡는 거 또? 어떤 게 재밌었어요? 동물 먹이 준 거. 동물 먹이 준 것도 재밌었구나.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아이도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모님도 같이 오셨잖아요. 부모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그냥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니까는 좀 편하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좀 아이들의 모습을 좀 다양하게 좀 볼 수 있었죠. 아, 보통 아이랑 같이 놀다 보면은 부모님은 조금 피곤하시게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잘 쉬신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잘 쉰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아이들하고 밖에서 놀기엔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요. 충분히 날씨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니까 꼭 한번 놀러오셔서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온몸으로 즐기는 미술 체험부터 다채로운 촉감놀이가 가능한 카페까지 겨울에도 실내에서 신나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보세요. 우리네 삶에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새봄을 기다리는 계절, 삽계천이 흐르는 예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예산군 삽계읍입니다. 이 천을 가로지르는 섭다리가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고요. 그 섭다리가 섭다리 삽교 지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삽교읍은 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가시죠. 삽계천이 가로질러 흐르는 예산군 삽교읍. 포근하고 친근한 골목 풍경이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예산 대표 음식을 찾아가는 길, 발걸음도 경쾌한데요. 확실히 삽교읍인 게 읍내로 들어오니까 곱창집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이 주중이고 또 장날이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100년 전 삽교에는 철도가 개통되고 삽교역이 문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는데요. 현재까지도 2일과 7일에 북적북적한 5일장이 열립니다. 삽교시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 곱창 특화거리가 마련됐는데요. 11곳의 곱창 가게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삽교가 이 오일장도 유명하지만 예전부터 곱창이 유명했잖아요. 예예. 예. 저희가 굉장히 어렸을 적에부터 여기서 한 500에서 600m 거리에 도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주위 사람 어르신들이 거기를 일을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조금씩 갔다가 이제 찌개도 끓여 먹고 구워 먹고 한 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곱창이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고요. 그 전에는 구이, 찌개 요것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곱창 뭐 국밥, 오. 곱창 국수, 뭐 곱창 덮밥.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삽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 삽교 곱창을 맛보러 가볼까요? 이 집인 것 같은데. 가득 찼는데요, 지금? 손님 꽉 찼어. 안녕하세요. 저 곱창 먹으러 왔는데 오, 손님들이 꽉 찼어요. 뭐 지금 방에는 드실 자리가 있거든요. 방으로 가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저 보고 주문할게요. 네. 다행히 방 안에 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빈자리를 찾아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지금 나가셨나 봐요. 여기서 먹어야겠다. 아늑한 방을 찾아 자리 잡는 데 성공. 메뉴판을 보는데 구이와 찌개, 대표적인 메뉴가 눈에 들어옵니다.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이 시작되죠. 구이 아니면 찌개인데 뭘 지켜야 되나 고민할 거 있나요? 둘 다 지키면 되죠. 저희 주문할게요. 네. 곱창구이 3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곱창찌개 소짜. 그게 보통 저희가 어떻게 드리냐면 네. 약간 구이 먼저 드신 다음에 찌개를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예. 네. 왜냐하면 국물 조금 쫄 수가 있고 당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주문하자마자 구이와 함께 곁들여 먹는 반찬들이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삽겹 곱창을 기다리는데요. 오! 야! 오, 네네. 연기 나와요. 그럼 살짝 초벌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생으로 나가게 되면 드시는 시간이 2분 정도 더 지연이 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드시라고 한번 초벌을 해드리는 거예요. 삽겹 곱창은 일반적으로 돼지의 막창을 가리키는데요. 살짝 데친 뒤 먹기 전 크기로 잘라가며 불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습니다. 먹으니까 드셔보시면 네. 알지만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사장님도? 우리는 이거 우리 신랑이 안 줘. 아. 이게 곱창 이게 하는 것도 힘들고 네. 지금 아까 전에 저기서 닦았죠? 네네. 또 우리 신랑이 또 한 번 또 만져요 이거. 그래서 곱창 구이 우리 식구들 먹는 날은 식구들 생일날. 생일날은 저 먹고 싶군요. 아니 옆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맛있게 해드리는데 정작 우리 가족들은 못 드시는 거예요? 아유 맙소사. 손님들 대접하느라 정작 주인은 즐겨 먹지 못한다는 삽겹 곱창.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밀가루와 소금으로 수차례 세척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밀가루만 쓴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천일염을 조금 더 넣어서 같이 닦거든요. 한 번 닦을 거 두 번 닦고 세 번 손질할 거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그 마음을 알고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노릇노릇해지죠. 네. 느낌이 딱 오네요. 예. 한 80% 90% 된 것 예, 같다. 맞아요, 예. 맞아요. 생 곱창 구이다 보니 처음 오는 손님들을 위해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통마늘까지 넣고 노릇하게 구워 먹습니다. 타지 않도록 계속 저으며 구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은 여기 소금에 한번 네. 찍어서 드셔보세요. 아 소금에? 네, 그래야죠. 곱창의 그 고유의 맛이 있거든요. 아...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대부분 이제 곱창이나 막창은 그 소스에 특유의 그 소스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소금에? 예. 자, 살짝 찍어서. 오. 어떠세요? 이렇게 조그맣고 네. 노릇노릇한 것부터 이제 드시고 이렇게 하얀 거는 아직 조금 덜 익은 거예요. 쫄깃쫄깃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네. 부드럽죠? 맛있다. 질기지 않죠? 안 질겨요. 쫄깃쫄깃한데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네네네. 그 냄새가 진짜 없네요. 네. 없어요, 냄새가. 양념장 대신 소금에 찍어 먹는 삽겹 곱창. 이번에는 깻잎 장아찌에 잘 구워진 마늘과 함께 싸먹는데요. 새콤달콤한 장아찌가 곱창의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기가 막히네. 오우야. 아니, 깻잎에다가 와. 나. 저도 이제 사실 이 내장류 즐겨 먹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깻잎에다가 마늘하고 고추장에 야, 이게 삽교의 곱창 삼합이네요. 네네. 와.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계속 먹다 보니 어느새 텅텅 비어지는 불판. 콩나물까지 구워서 야무지게 다 먹었습니다. 늘 먹던 곱창구이와 또 다른 맛에 개농감추도 싹싹 비웠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이를 다 먹고 나면 찌개를 끓이기 위해 불 높이를 조절하는데요. 구이는 타지 않게 은근하게 굽고 찌개는 센 불에서 빠르게 끓이기 위해서죠.
팽이버섯과 깻잎, 봄나물 냉이까지 푸짐하게 올려서 끓이는 삽교식 곱창찌개입니다. 오, 곱창 저고리인데 냉이가 듬뿍이고요. 그리고 이 곱창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신기한 것은 김치가 많아. 곱창찌개 맛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뻐글뻐글 끓어오르는 곱창찌개 한 국자 떠서 국물부터 맛봤습니다. 순대국밥이나 곱창 전골에서 나는 그 특유의 내장이 들어간 찌개 맛들 있잖아요. 안 느껴져요. 김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이제 깔끔하면서도 왠지 무겁지 않고 좀 가벼운 느낌. 국물 신기한데? 곱창찌개 다 먹고 나면 볶음밥이 기다립니다. 찌개 국물에 김가루 듬뿍 넣고 살살 볶아서 먹는데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역시 밥 배는 따로 있더라고요. 야, 두 개 시키길 잘했네요. 곱창구이에 곱창찌개 그리고 볶음밥까지 제대로 곱창을 즐겼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다음에는 주변에 또 온천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1박 2일로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삽교곱창 즐겨보세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예산 삽교시장.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삽교곱창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맛을 자랑합니다. 주인장도 아껴 먹을 만큼 까다롭게 손질한 삽교곱창.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온 동네 소문이 자자하죠. 신선한 고기와 채소가 잘 어울려 후수하면서도 감칠맛이 느껴지는데요. 맛있는 건 널리 널리 소문을 내야 되는 법. 먹을수록 맛있는 삽교곱창 여러분도 꼭 맛보세요. 인생에서 내 편을 만나 가장 축복받고 아름다운 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좀 설레었어요. 행복해요.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꿈꾸는 예비 신혼부부들 모두 모이세요. 제주시의 한 바닷가. 요즘 웨딩 촬영지로 핫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작가님의 연출에 따라 걷고 뛰고 하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이네요. 아, 보통 이제 신랑 신부님들은 육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약간 제주도스러운 장소들 많이 선호하세요. 지금 삼양이 노을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의 바다나 제주도의 뭐 울창한 숲이 있는 나무 들판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보는 사람들도 미소 짓게 합니다. 인생에 한 번, 찬란한 한때, 무엇인들 아까울까요? 제주도가 고향인 것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제주도가 확실히 이런 업체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선택지도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할 수 있어서 제주도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 다 모이세요. 결혼을 앞두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나요? 흔히 말하는 스드메부터 예물, 청첩장과 답례품, 게다가 집 인테리어까지. 제주 MBC 웨딩페어. 이곳에 오면 고민 끝입니다. 저희 이번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상담 위주의 웨딩 박람회에서 벗어나서 참여형 이벤트, 부대 행사 같은 허니문 설명회, 그리고 웰컴 플라워, 네일 서비스 같은 부대 행사를 통해서 예비 신랑 신부들도 즐겁게 웨딩 준비를 하자는 컨셉으로 이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혼 준비하다 몸살 난다는 분들 많잖아요. 이왕에 할 거 즐겁게 신나게 하자고요. 웨딩페어에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웨딩드레스부터 미용, 웨딩홀, 인테리어까지 결혼의 모든 걸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는 조금 화려한 드레스 입고 싶어가지고 좀 어두운 홀 보러 왔어요.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웨딩홀이나 드레스 뭐 여러 가지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랑 그다음 드레스 그다음에 이렇게 메이크업 이런 것들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웨딩페어를 뭐 여러 번 방문해 본 건 아닌데 처음이라서 뭐 어떤 것들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손 꼭 잡고 곳곳을 누비는 예비 신혼부부들. 여러 곳 발품팔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예복 하나만 해도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 이렇게나 다양하네요.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대충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텐데요. 현장에서 선택할 경우 구입 특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 트렌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 같은 그런 남 보여주기 신기보다는 요즘에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데일리 주얼리 쪽으로도 많이들 추구하시는 편이라 그런 걸 좀 설명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오프라인 손님들도 혜택을 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람회였다 보니까 금액적인 할인 혜택이랑 사은품적으로다가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조금 파스텔 톤에 좀 은은하면서 오묘한 느낌이 나는 한복들 색상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시고 또 이제 너무 전통 한복 같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퓨전 같지 않은 이제 좀 포인트를 주는 한복들이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장 방문하시는 손님들과 이제 웨딩 박람회 손님들이랑 이제 가격대를 균일화하고 이제 또 제가 상담하시면은 저희 이제 상품권도 같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매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관심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사전에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시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박람회 통해서 오신 분들을 한해서는 첫 번째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혜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문을 무료로 제작해드리는 특전이 하나 있고 커튼 블레인드를 이제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측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특전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그 이 서비스를 한 가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웨딩페어 혜택이 참 많은데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엄선된 업체들로 구성해 예비 부부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알뜰하게 똑똑한 선택으로 행복한 결혼 준비 할 수 있겠네요. 직접 둘러본 이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뭐 업체 수도 많았고 뭐 다채롭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구경하면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제주도에서 야외 스냅 많이 찍으니까 야외도 봤고 근데 스튜디오에서 찍을 좀 깔끔한 느낌도 있어서 두 개 다 봤어요. 오늘 한복이랑 그리고 갑자기 신랑이 피부 관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신랑 것도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약간 파란색 그냥 분홍색 이런 가벼운 계열이었는데 요즘은 뭐 초록색이라든지 좀 군청색 등 색깔들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무늬들도 좀 다양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너무 유익했어요. 너무 유익했고 내년에 또 하면 꼭 올 겁니다. 내년에 또 결혼할까 우리. 내년에?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마음에 꼭 들게 선택할 수 있는 웨딩페어. 마음에 꼭 드는 선택들 하셨나요? 인생의 특별한 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모든 예비 신혼부부들, 꽃길만 걸으세요. 명절 후 생긴 고민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봐도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 고민은 바로 남은 설 명절 음식. 아, 명절은 좋은데 이 명절 음식이 먹자니 지금 좀 질리고 버리자니 아쉽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남은 명절 음식이 고민이라면 주목! 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요리 비법! 남은 설 명절 음식의 이색전신 지금 공개합니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해결사를 찾아갔는데요. 누구세요? 어떤 일이세요? 저는 명절 음식이 남아서 여기 가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준다고 해서요. 저희도요. 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군요. 명절 음식의 대표 주자들 나물, 떡국떡, 부침전까지. 그러면 이걸 활용할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오늘의 고민 해결사. 내 사전엔 음식 버리는 일 따윈 절대 없다. 전공은 한중일 궁중요리. 24년 요리 강사 경력의 황연정. 선생님, 저희 명절 음식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남은 명절 음식을 훌륭하게 탈바꿈할 요리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숨겨진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원 전골림 만두?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전 나물 프리타타 처음 듣는데요. 나물 글자 말고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름 떡볶이인데 떡볶이는 많이 먹어봤는데 기름 떡볶이는 좀 생소한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죠. 도전! 각자 주어진 레시피대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경합이 되어버렸는데요. 요리 초보들의 자존심이 걸린 열띤 경합. 저 지금 진지하다고요. 진짜 잘하고 있죠? 칼질은 네. 여기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육원전을 이용한 불린만두는 갈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일정하게 칼질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재료와 방법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부침전과 나물, 김치와 대파, 다진 마늘을 넣고 갈아주고 잘 갈아진 재료를 동그랗게 빚어서 달걀 흰자와 전분 가루를 묻혀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네. 김오른 찜기에다가 쪄주시면 됩니다. 아,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오, 너무 쉬운데요? 동그랗게 빚은 굴린 만두를 김오른 찜기에 넣고 약 8분 정도 쪄주면 끝! 육원전 굴린 만두 완성! 예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고 간장과 식초 소스를 준비해주세요. 명절 부침전이 새로운 요리로 탄생했습니다. 전 나물 프리타타인데 프리타타는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이거는 이태리 오믈렛입니다. 아, 오믈렛. 너무 간단해요. 응,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풀어서 우유와 소금, 후추를 넣고 섞어주고 베이컨과 양파,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네. 오믈렛 집에서 해보셨죠? 죄송합니다. 처음입니다. 달걀 뭐 프라이처럼 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네. 재료는 지금 다 준비됐거든요. 네. 이제 버터를 두른 팬에 양파, 베이컨을 볶다가 나물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그리고 달걀물을 붓고 치즈를 올린 후 약불에서 12분 동안 익혀주면 되는데요. 요리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물 프리타타 완성! 선생님, 제가 가래떡이 보통 떡국으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기름떡볶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고추장 넣어서 많이 맵지는 않고요. 기름떡볶이로 정말 완전 변신을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가르쳐드릴 게 별로 없어요. 양념 한번 또 만들어 보시겠어요? 레시피에 본 대로 하겠습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 간장, 올리고당과 설탕, 참기름을 고루 섞어주면 양념 준비는 끝! 기름을 두른 팬에 떡을 넣고 볶아주고 약불로 살짝 줄인 뒤 만들어둔 양념을 넣고 또 볶아줍니다. 볶은 땅콩을 다져서 통깨와 함께 넣고 버무리면 완성! 남은 설 명절 음식의 색다른 변신 완료!
이렇게 우리의 명절 음식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게 육원정 굴림만두 그리고 나물 프리타타 그리고 기름떡볶이 아 이렇게 세 가지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아, 저희가 또 만들면서 너무나 궁금했잖아요 이 맛이 그렇죠. 한번 맛보실까요? 대파랑 뭐 이거 가지각색의 전이랑 막 다 넣었잖아요. 근데 왜 김치만두가 생각나면서 되게 쿰쿰하고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거지만 나물의 재탄생. 나물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퓨전처럼 치즈까지 얹어져서 저는 재료를 좀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서 그런지 강한 맛이 약간 있긴 한데 좀 짭조름해서 뭐 안주에도 좀 적당할 것 같고 어른들 입맛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선생님 레시피부터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과 우리 현장에 계신 감독님 그리고 따님 같이 오셨잖아요. 공정하게 해주실 거죠? 우리 맛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이번 경합의 심사를 위해 등장한 심사위원단. 우리 미식가 VJ 감독, 예민한 입맛의 대학생, 냉철한 요리 연구가. 자, 이제 시식을 해보는데요.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다 다른 맛이 나네요. 분명히 제가 옆에서 감독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제가 원래 했던 의도했던 그런 맛이 아닌 다른 맛이 나는지 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네. 손맛의 차이 아닐까요? 네, 손을 넣었다가 좀 끓였네. 손맛. 뭐 요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저희 집에도 좀 제사 음식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음식은 매년 엄청 많이 먹다 보니 질리는데 이렇게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어지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은? 짚어주세요! 오! 오! 우와! 감사합니다! 미식가들이십니다. 요리 오늘 초보로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요리 많이 하시라고 가정에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매실 드레싱입니다. 집에서 요리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리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음식 고민이라면 이렇게 즐겨보세요. 더 이상 남은 명절 음식 고민하지 말고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새롭게 즐겨보세요.